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합의 정신을 내세워서 소녀상 이전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주장이 국내 여론의 반발을 불러와서 합의 이후 소녀상과 위안부 기림비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직후 부산 동구청은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결정을 철회했지만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日韓 관계가 미래 시공의 신시대에 들어갈 것을 확인しています. 정부는 다시 부산 동구청에 공문을 보내며 이전을 종용했습니다.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부산시의 반대로 무효가 됐지만 소녀상에 대한 정부 결정에 강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애기부에서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후 경기도 의회가 복도 소녀상 설치 성금 모금을 시작하자 일본은 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타케시마와そもそも我が国国際法上も歴史的に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소녀상이나 기린비는 총 65개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28개가 더 설치됐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